한국 배 탄 지 몇 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15년? 6개월 일하고 12억. 열심히 하면 신참도 연봉 1억. 이거 정말 실화일까요? 육지에서는 이제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연봉을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참치잡이 선원의 엄청난 연봉 수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는 글들인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나름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연봉 12억 받는 고졸 참치잡이 선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면 동원산업 최석진 선장이 12억 7천만 원을 받았네요. 6개월 만에는 아니고요. 연봉이었습니다. 이분이죠. 황금 열쇠까지 받으셨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는 20살부터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탄 20대 선원이 연봉을 공개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승선 첫 해에 받은 결산 내역서 지급액 합계를 보니까 무려 9,100여만 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돈까지 합치면 1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너무 이례적인 경우 아닐까요? 그래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의 일반적인 연봉 수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박경원입니다. 누구예요? 아, 안 보이 사람이 뭘 보고 통화? 댄스도 안 잡혀. 네. 이게 정산이 아니고 가불입니다. 보시는 게 가불 명세서입니다. 선장이 2억 원대, 기관장이 1억 원대, 그리고 항해사, 갑판장, 기관사 등은 6천만 원대죠. 가불은 성과가 나기도 전에 미리 돈을 주는 건데요. 어획고에 따라 나중에 추가로 더 지급되는 만큼 이게 거의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00이요. 언제 준대? 몰라요. 설 전에 입고 간다. 다음 장면은 선장실에서 기관장이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류가 연말 정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제 연봉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금액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통계 연보를 보면요. 원양 선망 참치잡이의 월 평균 선원 임금이 나오는데요. 선장이 2,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3등 항해사도 5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월급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각각 3억 4천만 원, 6,300만 원입니다. 꽤 높은 연봉이죠. 참고로 해양수산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 처음 배를 타면 6개월여 실습을 거친 뒤에 3등 항해사로 일하고요.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선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참치 선망선을 탈 때 이야기고 다른 나라 어선을 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 수입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뭐 어루장만 되면은 육지에서는 이제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연봉을 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요인이지. 그런데 I remember the situation. Yes, yes. 아, 좋았어. Okay. 우사이 선, thank you very much. I'm moving. 저 배가 내 친한 배거든요.
저 배가 내 친한 배거든요. 예. 대만 배인데. 예. 그죠. 고기 많다고 빨리 오랍니다. 앞전에는 10톤짜리인데 지금 뭐 100톤짜리를 받겠다. 고기의 양이 말입니다. 예. 이 회유성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태평양 온 저 고위도부터 저 1도까지 온 사방 돌아다니니까 빨리 보일 때 안 잡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저기 라인이 자꾸 쓸려가지고요. 직접 이렇게 뛰어드셔야 됩니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뚜렷한 일이 전부 위험한 끄고 있으니까 매일 하는 일인데. 고기 좀 뜬 거 같습니까? 양이 없어요. 양이 적어요? 예. 또 한 20, 30도밖에 안 해요. 세금을 저는 빨리 내려가는데 이거는 2년 거의 됐거든요. 건물이 천천히 내려가지 말아야 돼. 폭이 나빠지고 내려. 갑자기 뭐 그날에서 도착해가지고 오전에 뭐 한방 오후에 한방 그래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도 의상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루만 600톤 다십니까? 그럼 거기 어디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일하는 바로 그 저쪽 가는 거. 아, 일이 안 가네. 고기 보면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덤벼듭니다. 그 돈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고기 못 잡죠, 그냥. 고기를 이제 잡다고 의고 올라가고 이러면은 회사도 살고 선원들도 딸린 식구들하고 많으니까 다 이게 들어 좋으니까 천장은 고기만 쫓아가야지 일단.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스타트업 중에 지금 많이 뜨는데? 뭐가 어때? 아, 참, 진짜, 이게 인터뷰 이거를. 여기 물어봐요, 여기.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사시미 한 점, 오케이? 오케이, 끝! 对啊。
꿈꾸게 돼요. 아니, 종이 탄대, 종이 탄이야. 종이랑 나무 탄대. 어. 이상한 냄새 나면 빨리 알아봐야지. 보통 불이다 이러면 이제 철판이 뜨겁다 이러니까 다 내려앉습니다. 이미 늦은 상태예요. 네. 철판이 벌겋게 되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빨리 못 찾으면 못 찾아요. 빤하게 사이에 뭐 방면 뭐 해갖고 우레탄 같은 거 싸는데 빨리 타들어가거든요. 그 냄새 잘 맡고 잘 해야지. 잘 돌아봐야 돼요. 벌거 만들고 이미 뜨겁다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얘나 누가 누가 저기 태운 거 아니야? 앞에서 뭐 그렇게 많이 냄새 안 나는데. 아 브릿지까지 냄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좀 전에 위에서 이야기. 아니 그 방을 다 맡아봤어 하나. 근데 여기 통해서 왜? 왜 뭐 이렇게 된? 담배 피고 화장실에 그 앞쪽에 통 그 안에다가 뭔가 저 재떨이 재려갖다 담배 버린 거. 그 통 내 거에 버려. 그 앞에 내 거 했어? 됐어. 들어가 들어가. 각방 전부 다 정신 한번 다 체크하고. 놀라니까 막 정신 없네. 없습니다. 요 몇 번 났거든요. 그때는 아이고 뛰 내려면 정신 밤을 잠 못 잤네. 위에서 침실 쪽에서는 난 거 없고요. 엔진 쪽에서 발전기 쪽에 모다 쪽으로 해가지고 한두 번 있었네요. 화재 때문에 배가 뭐 침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앞전에 사도 그래 가라앉았습니다. 전원들은 대피할 시간은 있나요? 네, 다 대피해야 됩니다. 불안해 정말. 정신 못 차리지. 뭐 옷 벗고 자는 사람은 벤트만 입고 집에 가야 되고요. 소방을 내가 했다. 맞아? 아이고 오늘 이렇게 야나시아나 아재는 지금 좀 좋아하지. 왜 자지? 잠 안 오는 말이야. 제 얘기는 맥주를 좀 보라. 맥주 한 잔 하고 왜 이리 가요? 불만해. 뭘 불만이셔. 뭐가 불만이셔. 드세요. 예, 쉬십시오. 쉬십시오. 응? 영화 얘기 많아 이런 거 재밌어? 재밌네. 가져야죠. 그래, 지금 일 안 할 거야. 됐겠나 뭐. 그냥 샌다는데 한번 쳐요!
안타 홀로. 조금 조금. 조금만. 560. 지금 일 안 할 거야. 어? 왜 그랬어? 알았어. 알았어. 왜 그랬냐고. 한달 전에 건물 땡겼는데 가봐드렸는데 또 그냥 와서 심어서 한번 와서 건물 땡긴 거.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서 일 맞았어. 갑판부 해드리고 기관부 갑판장한테 요 문건을 봤습니다. 봤어요. 볼티 땅 쓰고 작업하는 거 작업하고 예, 네, 갈 때 가더라고. 댓글 나무 나무 이거 지금 배 장난하러 왔어? 그냥 손에 올라가. 야, 야 사람사. 지금 말 너는 양팔질한. 지금 시체 쓰던 그물 어디 잡았냐? 골프 잡았냐? 골프 잡았어? 그런 거 새끼. 힘든 데는 안 와라. 깨지. 실패 없어 봐라. 그럼 이제 나 잡아줘. 시간. 내 마이크 잡고 욕해 안 해? 왜 욕 안 해? 하잖아. 고함 치고. 그거랑 마찬가지야. 갑판장 니만 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욕하고 하잖아. 그것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니가 계속 도우고 다 그런 걸로 그런데 그거만 그저 비있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얼음 그런 거 보고서는 좀 답답해. 그러면서 뭐 갑판장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 사람들 니 사방 이 양산들 욕 안 했어? 니 갑판장한테 욕 얼마나 먹었어? 엄청나게 먹지. 니가 어 위에 사람을 생각하고 니 한번 쳐다봐라. 예. 이제 근무칼에 서가지고 있으면 작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330. 담배. 선수 1위 맞자면 맨 1위가 나니. 알지 그거? 사장사! 아. 지금 여우 처음 있는 거 지금 다 뺀. 관계가 좀 별로야. 그리고 생각은 전혀 해라. 내가 왜 욕을 들었는가. 그렇지, 당연히 쓰고 댓글 하고. 그래, 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전제지 들어가면 알아서. 선생님이 LTC 선생님 전화를 한 거예요. 응? 니는 이제 컵발로 앉죠, 팀. 불이 쳐다 놓자. 응? 솔직히 불이 쳐다 놓자. 스트레스 받는 법은 아세요? 마음이 약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작업하면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입항까지 2주쯤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스스로 확실히 결정해서 하든 말든 하는 게 안전합니다. 작업이요. 입항할 때까지는 사망사 하던 걸 이항사가 좀 해줘야죠.
내가 잘... 1 giant boat, nice catch, early morning catch, 200 ton, skipjack, some European. Yes, already. Yes. Yes. Two 가래요. 오도반에 56도. 예, 오도반. 또 칠로 가는 게 빠르네. 칠로 가는 게 빠르긴 빠르다. 보합제이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으면 돈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고기 잡은 만큼 돈을 가져갑니다, 비율대로. 이건 흰 국장이 설명드릴게요. 참치잡이 허세이너의 2019년 기준 선원 월평균 임금 통계입니다. 일항사가 월평균 900만 원대를 벌고 선장은 한 달에 2,800만 원대입니다. 선장이 일항사의 3배 이상을 벌어들인 건데요. 어획 수입 배분 비율만 보자면 보통 4배라고 합니다. 이걸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선장은 3억 4천만 원, 일항사는 1억 1천만 원 가량인데요. 이건 평균치고요. 국내 탑클래스급의 선장은 연봉이 10억 이상 되기도 하니까 함께 일하는 일항사는 연봉이 3억이 넘겠죠. 반대로 어획량이 적으면 평균치도 안 될 수 있고요. 고기 많다야. 일정한 방향도 없고. 145도. 죽이고 있네. 140도. 하루 조금 더 걸려. 기관실이야. 그렇지, 배런 상태에서는 애하고 조금 샌다는데. 체크하고 좀 늦어져 버리면 진압이 힘드니까.
식초로 먹는 대로 갈비나 구워야 되겠네요. 갈비. 그래. 돼지고기 좀 빌립시다. 돼지고기요. 배를 좀 돌리자. 사운드 라이트 보이. 부식 좀 있죠? 부식 언제 받았습니까? 아 그럼 돼지고기 좀 빌립시다. 돼지고기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돼지고기 삼겹살 그거만 좀 빌립니다. 1분 바로 몇 마일고? 그 몇 마일고 바로 저 바로 배는 여기 또 스타보드 한 30도 돌려보일게요. 우리가 보드 한 6도 한 30도 돌려. 예 알겠습니다. 내수 돌려 내수. 너는 내수고 들어가야 돼. 오늘은 참치잡이를 잠시 멈췄습니다. 태평양 해상에서 맞이한 설날입니다. 외국인 선원들을 고려해서 차례상 대신 선상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육지에서 1000km나 떨어진 망망대해에서 작은 보트를 탄 손님이 올림피아호를 찾아왔습니다. 이 선장이 바다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온 대만 참치잡이 어선의 선장입니다.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 설날을 함께 자축하기 위해 찾은 것입니다. 전쟁 같은 조업 현장에서도 바다 사나이의 정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Today I must be coming to my 어용대 port for New Year's. Yeah. Today no fish. 커다란 천막이 즉석에서 펼쳐지고 조업의 긴장감이 가득했던 가판은 순식간에 흥겨운 파티장으로 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태평양으로 모여든 선원들.
설날마저 바다에서 보내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떠오르는 가족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몰랐습니다. 3일 후에 알았는데 그때가 이제 나중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못 가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선원은 가도 선장이 가면은 배가 일단 이게 안 되니까 배에 나와 있고 부르자 아닙니까? 못된 남편이다가 못된 아빠야. 뭐 애들한테 바랄 게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도 괜찮아. 공부는 뒤쳐 치고. 아기 태어났다면서요? 아기 누구 그랬어요? 어? 아니 저희들 다 압니다. 예.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예, 아주 아주 보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도 44이서 힘도 있고 일도 하고 앞으로 한 10년 앞으로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뭐 가족들이 같이 있어요. 마마, 파파, how are you today? I am happy New Year, very happy. 파티가 끝나고 조타실 뒤편의 선장실. 이 선장이 잘 보지 않던 가족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보면 그립기만 할 뿐이어서 서랍 한켠에 넣어두었던 것이죠. 난 배 이거 빨리 심하게 오되 그 엄마와 같이 엄마 냄새 맡으면서 그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몸이 불편해도 내가 다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나이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 고맙긴 뭐 자식한테 고맙다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나 일수 볼 텐데 일수 볼 텐데. 음악하고 마차가 한 3일 걸리는데. 아, 이거 좋죠. 근데 카리스마와 올해 중3이고 내년 고등학교 들어가면 자기가 바라보던 세상하고 많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지가 보는 세상하고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표현도 못 해주고 다 주고 싶은데 그럴 때 참 아니 어떻게 뭐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아니 돈 좀 더 벌어 갈게. 예, 엄마는 하여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도 내가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예 예예 엄마 들어가시죠. 예. 맥주 한잔 할랍니다. 생계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머나먼 바다에서의 선원 생활을 선택한 이들.
블랙하고 처음 인연은 어떻게 맺어지신 겁니까? 블랙은 이제 한 달 반 된 거 수술도 하고 기 단위 수술도 하고 이래갖고 출항 전에 상가했을 때 들고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같이 있었지. 걔는 엄청 튼튼해지더라고요. 사시미하고 많이 먹고 하니까 진짜 잘 먹지요. 걔가 어떻게 사시미를 먹습니까? 이것도 운동하고 내도 운동하고.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뜯어먹는 거 진짜 좋아. 이게 하면서 같이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되죠. 안 나요. 이게 걔가 블랭 앉아봐 나봐 얘가 일단 등발도 크고 경비견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도둑들 이런 거 뭐 현지인들 와서 뭐 하면은 걔가 다 커버해서 섬에서 지휘했을 때 전체 지휘했을 때 그 잘 지켜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58kg 0 야 신발 잡니다. 입에 있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청 사람을 반긴다 아닙니까? 예. 사람 어느 개든 개쾌하고 뭐 그런데
와, 영왕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차는 잡고 갑니다. 내리면 이제 국장님 집에 그 아들님이 군대 갔잖아요. 해병대 지원해갖고 이추운데 군대 가보니까 여덟밖에 없다. 모친하고 딸하고 하시게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 단독주택이라 이거 하면 오겠습니까? 사람들 안 옵니다. 이거 我们这边来的，一人拿吧，一人拿吧，一人说，一人说吧，一人拿，过来，过来，好，过来，好，一人拿，啊，没有这条的，要不你出去干啥呀？我。 와, 이거 이거. 어, 잡아. 내가 봐, 잡다. 우와, 이거 잡아. 으아, 잡자. 국내로 데리고 오려고 한번 시도를 하셨다는. 예예 예, 했는데 예. 안 그래도 국장님 그 당시에 그 집에 좀 하고 할라 했는데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뭐 검역소에서 못하게 하니까 안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기가 안 된다니. 그러면 배에 실린 채로 우리 부산항까지 왔는데 못 내린 겁니까? 네, 예, 못 내리고 다시 가고 뭐 거의 있다. 나중에 이제 뭐 아프고 이러면 죽었습니다. 배에서 뭐. 땅에 못 내리고 다니까 계속 그럼 같이 생활하셨다 그죠? 예, 이제 계속 정도 되게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걔 그 죽고 나서 엄청 울었습니다. 예. 선생님 우셨다고요? 예. 아, 딱 그래 좀 그렇대요. 안타깝습니다.